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달 초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한 주에 10시간까지 감소한 임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고 대신 일을 더 해야 하는 동료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데요. 이 좋은 취지만큼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밥 먹자. 아침 먹자. 4살 아들과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37살 이윤화 씨. 여행사에서 일을 한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집에 오면 7시 반이다 보니까 아침에 생이별을 하고 네, 밤에 진짜 해가 지고 나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무 시간을 줄인 뒤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회사가 근무 시간만 줄여주고 업무량은 줄여주지 않아 집에 와서 남은 일을 다 하게 된 겁니다. 화장실을 참아가며 일해도 3시에 못 끝내다 보니까 버스에서 일하고 애들 또 9시 반쯤 자고 나면은 네, 남은 살림 대충 정리해놓고 또 한두 시간 또 잔업하고.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은 줄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월급이 5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회사에 초과 근로 수당을 요구했다가 사실상 퇴사를 권유받은 이 씨는 결국 지난달 12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한 37살 양모 씨는 3년 전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지만 사측은 3년간 연봉 협상도 거부하며 양 씨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인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오는 CS 고객 전화 네가 다 받아. 저한테만 매출 분석해와라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문제를 제기했다 퇴사를 권고받은 양 씨는 결국 지난해 7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육아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라는 게 너무 불합리해서 계속 나는 이거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퇴사해 내가 실업급여 해줄게.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상황. 이들 중 이를 이유로 승진 등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19%에 달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다니는 김진환 씨는 8살과 6살 두 딸의 양육을 위해 5달째 하루 두세 시간씩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간식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따르는 친밀감. 일을 더 해야 하는 동료들에게 회사는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인사국과에도 반영하며 적극 지원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인재가 이탈하는 것은 회사의 큰 손실이에요. 저출생이 국가재난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검증 남효정입니다.